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은퇴자를 노리는 귀농귀촌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노령화가 심각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퇴직자가 한해 80만 명에서 90만 명 계속 배출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퇴직금을 받죠. 연금 형식이든 뭐 일시금이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골에 전원생활도 하고 또 이제 특용작물이나 고소득 작물을 심어가지고 소득원으로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또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돈이 있는데 사기꾼이 붙습니다. 즉, 그 퇴직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작게는 뭐 1억부터 많게는 뭐 3, 4억까지도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 부동산 떳다방들이 와가지고 시골 집이나 이제 농지를 싸게 분양을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보통 떳다방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죠. 아, 여기에 무슨 개발 정보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나중에 대박이 난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 회사 사람도 한 20년 전에 그 꼬임에 넘어서 땅을 샀는데 지금도 아무 개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냥 사기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귀농 사기를 많이 치는 게 이제 약용작물, 특용작물 재배죠. 일단 수확량도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게 수포 도라지다. 몇 2, 3년만 키우면은 엄청나게 큰 도라지라 가지고 비싼 값에 팔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으로 농업을 선택해서 귀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여유 있게 살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이제 업체, 사기 업체들은 귀농귀촌, 박람회나 농업 박람회 아니면 따로 또 설명회 이런 걸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귀농귀촌 카페에도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이 작물 광고를 막 합니다. 이게 신품종인데 이 더덕도 심으면 완전 왕건이다. 엄청나게 잘 자라고 세력도 좋아가지고 농약도 안 쳐도 되고 뭐 크게 손볼 것도 없다. 그래서 한번 심어 놓으면 아무 손 대지 않고 바로 수확만 하면 모든 농사가 끝난다.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특용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지라 해가지고 이런 산 쪽에 있는 자갈밭을 또 도시인에게 팔아먹습니다. 시골에 실제 가보면은 지금 산 같은 임야 같은 경우에 만원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인들한테는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팔면은 도시 사람들은 그게 싸다고 생각합니다. 몇배 바가지를 썼는데도 싸다고 생각하는 게 도시의 땅값은 뭐 기본 300, 400은 예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원 주고 사는 게 자기는 싸다고 생각해서 덜컥 또 계약을 합니다. 이건 참 희한한 사기인데 농이버섯은 원래 인공재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또 속여서 사기를 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능이버섯은 그 살아있는 참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균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속이냐면 이 도토리가 이 균사가 접종이 돼 있는 도토리다 하면서 그 도토리를 엄청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를 사가지고 참나무 밑에다가 묻어주면은 그 도토리에 있는 균사가 참나무 뿌리로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참나무 뿌리가 이제 균사가 감염이 돼서 거기에서 가을이 되면은 능이버섯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 살아있는 뿌리에서만 살수 있는 건데 도토리 열매에는 예 능이 균사가 없습니다. 예, 송이버섯도 이게 인공재배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에는 배지에 있는 버섯은 표고버섯인데 이걸 송이버섯이라고 속이고 배지를 비싸게 팔아먹는 또 사기가 있었습니다. 송이버섯도 마찬가지로 능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소나무 뿌리에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 기생을 하면서 예, 버섯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이 송이버섯 균사를 소나무에 감염시켜가지고 이렇게 산에 이제 심어야 됩니다. 이걸 심어가지고 잘 산을 가꿔가지고 그게 10년 정도 지나면은 가을이 되고 날이 서늘해지면은 한 9월쯤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송이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접종된 소나무를 사가지고 최소한 10년은 산을 가까야 송이버섯이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공재배 방법인데, 참 봉이 김선달처럼 예, 송이버섯 나는 균사 배지 있다, 이거 비싸게 사가라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예, 막상 키워보니까 표고버섯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곤충을 이용한 또 귀농귀촌 사기도 있습니다. 굼벵이, 귀뚜라미, 밀웜 같은 벌레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미래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막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벌레 알이라든지 예, 이런 재배에 필요한 설비 이런 거를 또 팔아먹는 사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키우기는 편하죠. 왜냐하면은 버섯 박사 같이 재배사 같이 이렇게 지어 놓고 온도 관리하고 습도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밀식으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건물 내에서. 그래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죠. 예, 먹이 뭐 한 번씩 주면 되고 예, 특별히 어렵게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메뚜기 튀김인데 저희 어릴 때는 뭐 먹을 게 없어서 이걸 먹었죠. 잡아가지고 볶아 먹고 이랬는데 솔직히 요즘 애들이 이런 벌레를 먹을까요? 예, 이거 밀롬인데 보면 징그럽지 않습니까? 요새 먹을 거 많은데 고기고 뭐 계란이고 많은데 굳이 이런 벌레를 단백질로 섭취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에 사냥삼 이게 상당히 비쌌죠. 예, 그때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 그 야산 임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 종자를 심는 거죠. 심어가지고 이제 뭐 10년이든 15년이든 키우면은 그때 제가 알기로도 뭐 한 뿌리에 10만원, 8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귀농한 사람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냥상 신고 해가지고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소비는 정해져 있고 지금은 가격이 뭐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사냥삼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호두나무 묘목을 가지고 또 귀농 사기를 또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슈퍼 호두 큰 열매가 열리는 계량종이고 이 묘목을 심으면은 엄청나게 많고 큰 호두가 달린다 해가지고 수확량도 뭐 몇 배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나무만 심어 놓으면은 크게 손볼 일 없이 가을에 수확만 하면은 농업을 하면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 묘목 하나 심어 놓으면은 호두가 10년 지나야 열립니다. 그리고 열리면은 이 청설모 있죠. 청설모가 완전 호두 킬러입니다. 호두를 얼마나 잘 먹는지 호두밭에 청설모 몇 마리만 있으면은 호두는 거의 수확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청설모와 호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요새 스마트팜 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에 또 채소 농사 이런 걸 이제 또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건물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설치해서 LED 등을 켜고 하는데 이것도 시설비 엄청나게 듭니다. 예, 저런 선반부터 해가 LED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 냉난방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도 자동으로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돼야지 예, 소득이 생기는데 그 초기 투자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회나 박람회 가가지고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속지 마시고 인근의 농업기술센터 가가지고 그 작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한 거에 한번 물어보시고 수익성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 사실 때 그 지역 땅값이 얼마인지 직접 발품을 팔아도 되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디스코 부동산 앱 거기에 지금 토지 실거래가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한눈에 실거래가를 그 지역의 땅값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애플 망고 농사를 짓고 싶다면 기존 전문가한테 가서 사부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일도 하고 기술 전수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도 수익을 벌 수 있고 독립적으로 농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